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자동차 시장이 미래차 중심으로 변하면서 관련 자동차 부품과 생산 장비의 수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장비 관련 수출 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회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시대에 대한 준비로 부품 생태계 미래차 전환과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수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과 일감 공급 등 지원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업계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최근 경기 성남에 있는 자율주행차 장비 수출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많이 다니면서 기업들 많이 만나서 어떤 애로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앞으로 커 나가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듣고 그런 이제 국가 산단이나 이런 그 특화 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훌륭하게 좀 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우리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이 이뤄진 수출 유망 기업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전장 센싱 카메라용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운전 시 후방 정보나 차의 유무, 차간 거리 등 정보를 전달하는 카메라들을 총칭하는 전장 카메라는 무엇보다 사물 인식에 대한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액티브 얼라인은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와 렌즈의 마이크로미터급 정밀 조정이 요구되는 장비로 기술 난이도가 높아 미국과 독일의 유수 글로벌 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퓨런티어는 액티브 얼라인 장비 제조 공정 기술로 높은 정밀도와 생산성을 인정받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퓨런티어는 최근 3년간 약 4배에 달하는 큰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제 그 수출이 3,400만 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싱가포르, 그다음에 폴란드, 그다음에 멕시코의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1,200만 불대까지 수출이 증가가 됐고요. 올해는 1,600만 불 이상으로 증가가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는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 전장 카메라 부문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산업부도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 플러스 달성을 위해 수출 기업들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아이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